지난 2014년 방문 여중이 송도로 이전한 이후 동구에는 여자 중학교가 없습니다. 여중을 신설하기 위해 창영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천 최초의 공립소학교이자 3.1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를 이전해선 안 된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에는 현재 여자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중 신설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인천시교육청과 동구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여중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교육청은 동구 여중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고 여중 설립 문제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10월 중순 이전에 주민 설명회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창영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창영초등학교 자리를 여중으로 전환하는 그런 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후 최적의 방안으로 창영초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여중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동구역과 전동안구역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들을 안정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동구 지역의 여중학교를 설립을 하고자 하면 이 7개 안정에 그래도 5안이 가장 좀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 일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창영초 이전에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가 갖고 있는 역사성 때문입니다. 창영초등학교는 지난 1896년에 개교한 인천 최초의 공립소학교입니다. 특히 인천 3.1 만세운동의 발상지로 꼽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런 학교를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개발 우선주의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인천 창영학교는 인천 교육의 뿌리인 학교인데 이 학교를 불과 재개발 지역 200m 내지 300m 떨어진 재개발 지역으로 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 그 교육 효율주의, 교육 편의주의, 뭐 행정 편의주의의 그런 발상이라서 창영학교는 그 장소에 있어야만 역사와 전통을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다. 그런 여기에서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고. 나는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하셨던, 구가 어떤 생각을 하셨던 행정입니다. 행정이 어떤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돌이켜서 여기에 정신을 끌어내서 대단한 민족 정신의 학교로 다시 부상시키면 어떨까요? 창영초 이전 현안은 오는 30일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 모임은 중투심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재 중투심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창영초가 문화재로 지정돼 증축 등이 어렵고 다른 인근 학교를 검토했을 때도 여유 교실이 없거나 멀어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반대 주민들과는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